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갖고 나온 거는 껍질을 벗긴 팥입니다. 기피팥으로 기피팥 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한더 시간만 불려 보겠습니다. 5시간 이상 불렸거든요. 속껍질도 조금 남아있네요. 요거들 문질러서 또 씻어내겠습니다. 심기에다가 물을 넉넉히 받아주고요. 면보로 깔아주시고요. 깨끗하게 씻은 거를 찜기 찌실 때는요, 이렇게 구멍을 조금 내주시면 조금 더 빨리 쪄집니다. 5시간 불렸거든요. 그래도 잘 불려지네요. 안으로 밀어넣어도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닫고요. 이제 불을 켜고 푹 찌겠습니다. 중간에 혹시 물이 줄면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. 자, 이렇게 한 40분을 찌니까 완전히 푹 물렀거든요.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.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된 겁니다. 불을 끄고요. 이제 한번 체에다가 뜨거울 때 내릴게요. 저는 지금 1kg를 다 했거든요. 양이 좀 많긴 해도요, 한 번에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꺼내 쓰시면 좋아요. 일단 이제 소금을 넣어야 되거든요. 소금 간은 너무 짜지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게 간간하게 하셔야 되는데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섞어보고요. 그래서 저는 한 스푼 더 넣겠습니다. 이렇게 두 스푼을 쓰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마저 이제 섞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섞으면서 벌써 보슬보슬하게 풀어지고 있거든요. 이걸 체에 이제 걸러주시면 돼요. 밀가루 체 말고요, 조금 굵은 체에다가 걸러셔야 됩니다. 장갑을 쓰셨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살살 하면은, 지금 뜨겁긴 해도 장갑을 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가루가 나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보슬보슬하게 가루가 났죠. 깊이팥이 많이 됐죠. 이거를 냉동실에다가 분할해서 넣어놨다가요, 필요할 때마다 떡을 만들어 드시면 편해요. 단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음식 냄새 같은 거 배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. 밀폐된 통 안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요, 한 분씩 드실 만큼 이렇게 담아서 지퍼백에다가요 다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넣으시면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되거든요. 냄새 안 나는 밀폐 용기에다가요,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깊이팥 곰물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지는 영상에는요, 녹두로 만드는 깊이곰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계속 하면은요, 이제 껍질이 나중에 다 없어지거든요. 거의 하나도 없을 때까지 이렇게 할게요. 그럼 이거는 버리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뚜껑을 덮고요.